절망 속에 피는 꽃. 심영주.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과 절망의 시간.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 힘든 고난의 시간. 남의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를 일으킨다. 아름다운 그 마음이 한 송이의 사랑의 꽃.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모두에게 희망이 된다. 절망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된다. 절망 속에 피는 꽃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데 요즘 저하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일어나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분들인데 본인이 힘들어 봤기에 힘든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고난 속에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 이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손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당신은 희망의 꽃입니다. 그런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